이 친구는 이 공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목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명으로 노래를 한다고. 긴급 속보입니다. 두캅스 유튜브가 5만 구독자를 달성하여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분당 10,000원씩 20명께 지급해준다고 하고요. 참여 방법은 구독, 알람 설정 무조건 해주셔야 하실 수 있고, 네,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구독자 5만 명 감사드립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매주 수요일 밤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노래를 피드백해드리는 컨텐츠 중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매주 수요일 밤 10시부터 여러분들의 노래를 듣고 피드백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에 투값 치셔가지고 지금 내 노래가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꼭 검증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렛츠고! 일단 첫 번째 분은 이한땡님 안녕 나의 사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우 좋다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리버브가 너무 좋다. 어? 리버브 좀 빼고 보내 제발. 일단은 리버브인 상태에서 리버브에 목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게 일단 목재는 소리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들어볼게요. 목소리 좋은데? 이게 지금 방금 웃음만 할 때 있잖아요. 만 할 때 그 느낌으로 처음부터 좀 해봐 노래를. 오 갑자기 음색 나오니까 노래 너무 좋은데요? 이게 성대가 들어간 소리로도 강약 조절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세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부분이 지금 너무 좀 약간 지루했거든요.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노래는 첫 도입부가 가장 중요해요. 도입부의 길을 싹 뺏어야 사람들이 끝까지 듣게 만들 수가 있어. 아시겠죠? 지금 우리 마모무미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밝은 노래가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그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목소리랑 반대되는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성대를 쪼는 감 이게 약간 쪼이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쪼는 감이 그래도 비벼지는 느낌으로 좀 올바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끄듬 처리할 때 보면은 맨 마지막에 헤 하고 끝내잖아요. 바람이 불어온다 헤 하고 끝난단 말이야. 헤 하고 끝내잖아요. 마지막에 바이브레이션 할 때 소리 푸시잖아요. 이 푼 소리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 마모무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노래를 아 이걸로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사실 노래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 이 울림으로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 울림으로 하는 거예요. 성대는 높낮이만 결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공명이 약간 뒤에 맺혀있고 성대로만 노래를 거의 하는 수준이야. 힘을 줬을 때만 살짝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방금 노래를 마무리하실 때 나온 끄듬 있죠. 이렇게 풀었을 때 이 느낌을 원래 내는 느낌이랑 같이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노래를 했으면 이 소리를 원래 평소 노래하는 거에 섞는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소리가 나가게끔 같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이제 캐치해가지고 하려고 써먹으려고 하시면은 노래하시기가 엄청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난니뉴냐니뉴냐냐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끄듬 이걸 좀 섞어갖고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이렇게 약간 숨을 섞어주는 느낌으로 노래를 하시면은 아마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변현땡님, 예, 변형땡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목소리 뭐야, 여러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목소리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와, 여러분들 기대하고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어서 들을 건데 마모무미님 들리시나요? 봐봐, 아까 내가 끝에 풀어준 소리를 붙인 소리에다가 같이 섞어주라 했잖아요. 바로 이 느낌인 거예요.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시도 때도 없던 입맞춤이 이렇게 성대랑 숨이랑 같이 들어가죠. 얘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를 분리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끄듬에서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건 노래에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어떤 식으로 해주시면 되냐면 섞어서 해주는 거야. 한 번에 같이 나오게.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이거 화면도 이뻐가지고 띄워놓고 할게요.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지울 때도 없던 입맞춤이 주고받던 연락들이 아쉬움 가득한 내 여침이 없어서 쌓여서 너의 모든 게 더 남아있지. 어 좋다 좋다. 방금 내가 피드백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노래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라는 게 호흡, 성대진동, 공명인데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계속 들어볼게요. 때마다 톤이 바뀌는 거. 여러분 다 같이 짝짝짝 한 번씩 좀 쳐주세요.
사실은 저번에 사랑 연습 있었다면 해븐 보내준 그 친구잖아요. 나랑 비슷한 천재성이 돋보이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친구는 이 공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목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명으로 노래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그 가수가 쓰는 공명의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좁게 나가는 느낌, 넓게 나가는 느낌, 뒤에서 나오는 느낌, 앞으로 빼주는 느낌, 그리고 벌려서 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그 노래의 느낌을 본인 목소리로 고스란히 담아갖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마모무이 님한테 끝에 벌려서 낸 느낌을 목에다 좀 섞어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레슨생이 새로 왔는데 이 친구가 MC 더 맥스 노래를 엄청 연습을 많이 했나봐. 그래서 넘철러를 부르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막 목을 막 뿜뿜나 그러더라고. 자 찍혀! 막 이러더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성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양다일의 고백이면 이 정도 진동을 잡아놓고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잡아놓고 양다일처럼 이렇게 벌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공명으로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 예, 이래서 이 친구를 내가 계속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칭찬이고요. 인간이는 내가 저번 주에 말을 했는데 사랑 연습이 있었다면 부르는 걸 보고 내가 목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내가 확실해진 게 지금 더 올라간 부분에서 이게 공명이 제대로 앞으로 빠지기 전에 뭔가 애매한 부분에서 나올 때 이 성대 떨림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목 관리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래를 평소에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좀 느껴져. 그렇게 많이 부르고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 정도 부르겠지만은 컨디션 관리를 본인이 할 줄 아는 것도 이제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날 술 먹었으면 다음날은 노래 절대 부르지 말고, 담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말할 게 아닌 게 나도 담배를 너무 많이 피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야 되는 건 당연히 팩트죠. 잠 많이 자는 게 최고야. 인간의 몸은 상하잖아? 그럼 자는 동안 회복을 해. 그러니까 목 관리도 당연히 잠 많이 자는 게 최고죠. 어쨌든 목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담배를 못 끊을 것 같으면 내가 전에 말했듯이 사탕을 먹으면서 좀 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목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여. 그거 말고는 정말 완벽합니다.